귀여워. 아이고. 아, 저 이제 바로 8살 터울. 세상에. 어머, 애들. 아빠. 든하다. 왜 이렇게 예뻐. 아빠. 네. 눈웃음. 뭐 어, 금쪽이에요? 네. 노래도 잘하고. 세상에. 아. 와, 뭐야 이거? 90번. 와. AAA. 우수상, 우수상. 알명 아이디어. 이야. 정나은이 또 지금 너무 부러워하네. 부럽네요. 아, 우와. 그래도 나온다. 야, 이... 그런... 어, 방밖에 나오지 않는다고? 9개월 동안? 와. 저 방에서 안 나오는구나. 어. 화장실? 밥 먹을 때? 그것도 밤에 나오네. 화장실. 아무도 없을 때. 아이고. 어. 아이고, 사춘기인가. 밤새 저렇게 뭐 보나 보다. 아이고. 어. 아니, 어, 진짜 굳게 닫힌 문이 마치 네. 세상과 정말 단절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네. 아니, 9개월 동안 뭐 방이 뭐 넓고 큰 것도 아니고 뭘 하고 있나요, 그럼? 온라인 게임하고 네. 온라인 방송도 조금 하고 보고 네,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러면 화장실만 갈 때만 나온다 그랬는데 밥도 그럼? 네, 밥은 먹기는 한데 하루에 한 끼만. 하루에 한 끼. 네. 진짜 아버님께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정말 마지막 끈이다,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아주셨다고요? 네, 상담센터랑 정신의학과 교수님도 뵙긴 했는데 네.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. 한 얘기를 나눠요. 네. 이렇게 되면 어 박사님 어깨가 좀 많이 무겁겠습니다. 네. 네. 많이 무겁습니다. 네. 근데 아, 네. 네. 오늘 되게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. 네. 이 청소년 아이가 그렇죠. 자기 어떤 일상이 보여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. 네. 아버님도 이걸 가볍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고민 끝에 결정하신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버님과 아이와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, 예. 아이고. 진짜 과연 우리 금쪽이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. 우선 그 방 안에서의 일상을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 아침에는 뭐 계란 후라이예요. 아이고, 이겨라. 우와, 잘 먹는다. 지금 또 한참 손 많이 갈 때잖아요. 맛있지. 우리 아빠 하는 게 더 나아. 너는 내가 벌써 잘해주죠. 아유. 이러니까 이제 아빠가 뿅. 양치하러 갈까요? 양치는 혼자 하세요. 아빠 정리하고 있을게요. 야, 이거 저 방이구나. 일어났을까, 근데 아들은? 잘 것 같아. 한밤중일 것 같아. 아, 그래도 문은 안 잠그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네. 문을 잠그진 않네요. 눈 많이 왔다 도였나? 아유, 아유. 이게 나이가 먹어도. 그럼요. 부모 마음이 그래요. 네. 네. 지금 8시야. 지금 준비해야지 갈 수 있어. 아빠 깨워줘. 일어나 볼게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또 힘들어. 와, 이제 전혀 뭐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벽에 잤을 것 같아. 게임하고. 일어나 이제 가보자. 오늘은 한번 꼭 가보자. 어우, 더 무거워 이제. 꿈쩍 안 하네. 갓난애기가. 거의 뭐 안 간다는 얘기지 뭐 저 정도의 행동 보면은. 한 번만 더 일어나보자 도현아. 너 할 수 있어 진짜로. 응? 아니 할 수 있어. 거의 대답을 안 하는구나. 왜 졸려서? 귀찮아서? 아니면 그냥 다 싫어? 그것도 아니야? 그럼. 9개월째 뭐
나왔으니. 그러니까. 예.